안녕하십니까. 오 마이 스탁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보고 있으니까 조금 좀 마음을 놓이긴 하는데 뭔가 답답하죠. 예,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또 보니까 지금 그 대북 관련주들 어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가 빠지니까 저를 막 미워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셨는데요. 아무튼 뭐 그게 많이 올랐으면 또 내려오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또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날도 있고 내려가는 날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맨날 안 움직이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에 종합주가지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종목을 좀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좀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아무튼 뭐 답답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신청하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했던 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바닥이었던 종목도 어느 정도 돌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탈도 멈췄는데요. 잠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희가 종목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2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영혼 없는 종목 상담은 가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종목 만져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나는 날은 우리 안신이니까 얼굴이 참 좋죠.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 보시면서요. 잘 따라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예,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거래소 코스닥 시장 다 외국인들 매수하거든요. 근데 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 매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외국인들도 여러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막 이런 생각하시고 어제 또 종합주가지수가 2400포인트 빠져버리면은 뭐 2300까지 갑니다. 뭐 2200까지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자, 코스피 지수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장대 양봉 나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이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증시 경관에 보면 많이 빠진 것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 이런 증시 경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1차적으로는 2400포인트 정도까지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심리적 지지선으로 줄였던 2400포인트가 이탈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그때 생각하시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져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주식 몇 종목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오늘 그 굉장히 급등당하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보락입니다. 이 보락인데 이 지금 의회에서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잖아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지기 보면 한 달 전에 이거 저 구강모 상무 얘기 나오면서 그죠? 예, 이제 LG 그룹의 사돈 회사다.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래서 이제 식품 첨가물 우려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요. 여기서 다시 반등 준 거는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설거지 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급등했었기 때문에 다 못 파는 사람들이 더 돌려놓고 이제 나가는 여기서 밥 먹고 다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4,500원까지 갔었는데 4,5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일단 모르겠다 나는 장기 투자다 이러시면은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손실 관리를 좀 하시고 오히려 여기 보면은 뭐 3,200원대 근처에서는요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무튼 뭐 지금 그 재료 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좀 단기 고점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아 TI 좀 말씀드릴게요. 대아 TI도 지금 보면은 대아 TI 같은 경우도 7,790원에 와 있는데요. 지금 그 여러분들 한 보름 전에 사신 분들 만 원 뭐 12,000원에 사신 분들이 지금 쩔쩔쩔 맬 거예요. 특히 이거는 오늘 또 재료가 있었잖아요. 철도 신호 체제 하는 회사인데 남북 철도 협회 뭐 분과위원회에서 남북 그 담당자들이 만나가지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증시 경관에 보면은
호재가 반영한 데는 팔아라 이런 증시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급등했던 이런 모습은요. 이거는 좀 거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보다는 기대심리 가지고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좀 이제 매수세력이 붙어가지고 끄집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오는 파동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2,000원에서부터 지금 7,000원이 많이 빠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얼마부터 올라왔어요? 예, 2,000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신용거래해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자꾸 내려오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또 반대매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빠질 때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거는 대아TI는 좀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이쪽에 그 철도 관련주들, 대오에일이나 뭐 이쪽에 그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뉴프라이드라는데요. 이 종목은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보면 이게 자꾸 문의가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2015년도에 1,000원대부터 2만 원까지 올랐던 이런 종목이에요. 이게 그때 뭐 중국에 어떤 사업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올랐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2015년도에 2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3,000원까지 지금 예? 한 3년 동안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들이 올랐던 종목들은 세력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미국 FDA에서요 마리아나 추출 처방약을 승인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마리아나 관련해가지고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인데 이건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이거는 뭐 특별하게 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미국에서 뭐 운송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4년 동안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온통 빨간불이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벌어요. 예, 동업이익이나 여기가 영업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못 버는 애들 싫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또 뭐 마리아나 얘기 또 얘기해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현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상한가 막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원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소식껏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뭐 적자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가능하면 쳐다보지 마시자,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나쁜 얘기들 자꾸 나오다 보면 그건 잘 맞아요. 이상해 좋은 얘기는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우수한 얘기로 방구 자꾸 끼다 보면 화장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얘기 나오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주식이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자들을 보니까 오늘도 이제 문자 아까 우리 1시부터 온 게 우리 문자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온 매도 시기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못다한 종목에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한진칼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잠시 후에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진그룹은 지금 만지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아버님. 예예. 예. 예, 우리 방송 많이 보셨나요? 아, 많이 보죠. 예, 방송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뭐 그냥 뭐 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도움은 잘 안 되죠? 뭐 도움이 돼도 그래도 막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마음은 편하죠. 아, 예, 마음은 좀 편안하세요? 예. 아이, 그러시면 좋겠다. 그냥 일단 주식 매매는 심리 게임이니까 예예. 예, 좀 불안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아버님 주식 매매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나중에 뭐 하시고 싶으세요? 가지고 놀죠, 뭐, 돈.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버님. 우리 어머님 지금 방송 보고 계세요? 예, 예. 예, 우리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살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아, 예. 예, 돈 많이 버셔가지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요. 예. 예, 아버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예, 핸드폰 주고 합니다. 예, 아니 핸드폰 가지고 계신데 그거 지금 어디 거 쓰세요? 아, LG 겁니다. LG 거예요? 예. 예, 아닌 것 같은데. 야, LG 플러스. 예, LG 플러스가요. 예. 예, 이건 실적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빠져 가지고 지금 돌아서 예. 나온 자리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통신사는 KT나 뭐 SK텔레콤들 많이 썼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요즘 LG에서 휴대폰들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LG 플러스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얼마에 사셨나요? 14,700원요. 그러면은 아유, 요거 한 번만 더 올르면 팔고 싶다,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고른 때 딱 오셨는데
아, 이거 지금 저기 아버님, 아버님 차트 보실 줄 아세요, 그죠? 예, 차트 보시고, 예, 돌아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사신 건데, 예, 여기서 한번더 나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손에 안 보고 나오실 것 같으세요? 오늘 올것 같은데 안 올라가네요. 예, 느낌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 이거 한번 찰것 같은데 그러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보면 아버님 이게 그 LG 플러스에서 지금 야구하고 골프 이런 거 이제 아, 야구에 야구 많이 많이 나오대. 많이 보잖아요. 야구에 그렇지, 많이 예, 보대. 그래서 이제 뭐 야구 보더라도 이게 좀 특화돼서 다른 방송은 지나간 거 이렇게 보고 하는데 얘는 뭐 내가 보고 싶은 선수 찾아서 보고 막 이렇게 특화된 게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맹점이 있는다 그러고요. 아버님 저기 그 낚시 해보셨어요? 어떻게요? 낚시요, 낚시. 아, 예, 고기 잡는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안 안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낚시 그럼 제가 맡겨드릴게요. 낚시 하실 때요. 예? 이렇게 저 찌가 있잖아요. 고기 올라서 이렇게 찌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탁찰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 그럴 때 채면은 그 고기가 안 잡혀요. 오히려 그게 쭉 올라올 때탁 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LG 플러스도 쭉 올라올 때 채셔야 돼요. 예? 아니, 오늘 지금은 이틀 예. 동안이면 막 천년이 아,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올라왔잖아요. 아, 예, 오늘 올랐어요? 올라왔으니까 뭐 1,000원 정도 빠지는 거는 한뭐 5%,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파시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쭉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기분 좋을 때 파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가져가시고요, 아버님.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얼마에 아, 샀냐고요? 비중. 아, 비중은 20%, 아, 20%면 25%요. 괜찮아. 20%면 딱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가 12,000원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12,000원이요? 근데 12,000원까지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12,000원에서 쌍바닥 만들고 돌아서 나왔잖아요. 쌍바닥이라는 얘기 저 이해 가시죠? 예, 두번 바닥을 찍고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거 사면 여기 올라오네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선이에요. 예,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앞에 고점이 한 15,800원, 16,000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돌파되시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거 돌파되시면은 좀 기분 좋게 올라올 때쭉 파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유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아무튼 LG유 플러스는 저희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매도하는 시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예,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예, 그리고 주식은 언제 파신다 그랬어요? 언제 아직까지 올라가야 팔죠, 뭐. 아, 예, 기분 좋을 때 파셔야죠, 기분 좋을 때. 예, 앞으로 예, 기분 좋아지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LG유 플러스는 가져가시고요. 아, 예, 그렇게 저 보유하시고.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예?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그 15,800원 돌파되면, 여기 16,000원 돌파되면 많이 갈수 있는데요. 예, 요거 돌파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예, 이제 거래량 늘어날 때 파시면 돼요. 기분 좋을 때 한테 뭐 16,000원 이상 쭉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파세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계시면, 예, 100원, 200원 가지고, 아이, 팔까 말까 자꾸 그래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르다가 저기 좀 이제, 조금 약이 올라오셔가지고, 100주, 120 팔게 되면 나중에 다 팔면 확 가버려요. 나 우란 장기를 보는데. 아니, 장기로 보신다 그러더라도, 이게 물려서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고, 아, 예, 그래요? 올라갈 때는 그냥 장기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려가지고 가져가시는 거는 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이러시고, 예,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홀딱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16,000원 돌파되시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파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버님. 돈 많이 버시면 뭐 하실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방송에서. 예? 돈 많이 뭐 버시면 뭐 하실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놀러 다니죠, 아, 뭐. 그래요. 우리 어머님 저기 기다리시게. 예, 우리 어머님하고 아주 그 좋은 그런 저 시간들 많이 만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한국 남자들은 이걸 잘 얘기를 못해요. 그죠? 부인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해 보신 적 오래되셨죠? 예, 그러시고 이제, 예, 근데 여자들은 얘기 안 해주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요. 우리 아버님들 좋은 노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7454님, 배 선생님 주식 공부 중인데 CD 한 장만 보내주세요. 이러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연말에 부리떡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7454님은 이 CD 드릴 테니까요. 한 10분 정도 보시고 수익 많이 나시면 연말에 우리 부리떡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한진칼 했는데요. 이 한진칼은 한진그룹들은 요새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항공사 그죠? 자회사도 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뭐 22,000원에 샀는데 이거 어떻게 팝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팔자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종목 교체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아무튼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휴가철 돼서 항공주가 또 뭐 수혜주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6453님하고 8459님 한지칼 하셨는데요. 21,350이면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 종목 교체 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뭐 세아베스틸 하셨는데요. 세아베스틸은 우리 저기 그 종목 저기 전화 신청하신 분 예, 연결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네네. 예, 점심 식사 하셨어요? 예, 아직 안 먹었어요. 예, 지금 뭐 요새 밥맛도 없죠? 아, 네? 예, 뭐. 네, 밥맛도 없고 그냥 뭐 날씨도 구중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이제 오면 같이 먹어요. 아, 네. 아이들이 아직 네. 어리신가 봐요? 예, 네, 중학생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러시면은 아직 젊으시다, 그죠? 예. 조금 늦으신가 보다. 네. 아, 그런데 저기 그 몰라요. 제가 뭐 저 사는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이들 늦둥이 난 집안들이 이게 장수한대요. 아, 왜냐면 이 애들 키우느라고 예, 애들 키우느라고 네. 긴장해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장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들 저는 다 키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네.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근데 저기 주가 빠지는 날 애들 또 맞성 비우면 자꾸 애들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저 대한해운 가지고 있고요. 대한해운, 아유, 고생하신다. 지금 이거 저기 네. 얼마에 사셨어요? 28,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사갖고 평균가가 지금 3만 원에 맞춰져 있어요. 아유, 근데 내려올 때 자꾸 물타기 하셨는데 더 내려놨다, 그죠? 예, 네? 예, 지금 저기 종목 고르실 때 네. 이 TV 보시다가 누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고르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네, 어떻게 고르셨어요? 지인분이 그냥 그 대한해운 괜찮을 것 같다고 한 조금 이제 기다리면 턴어라운드 됐으니까 예. 갈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예. 그렇지가 않네요. 아, 그 지인분이 예예 예.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 그래서 한 가을까지 한 보자고 예. 그러는데요. 예, 근데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마음 고생하시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예, 이거 볼게요. 이거 이제 실적을 예. 한번 보면. 네. 대한해운은 작년에도 한 1조 5천억 매출 나서 영업이익 한 1천억 벌었고요. 네. 올해도 3월 달까지 보니까 3천억 벌어가지고 300억 벌었으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난다, 그죠? 그런 건 좋은데 그 모기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얘기 이제 다 아시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해운주 중에서 제가 이제 현대상선하고 뭐 페로션하고 이렇게 대한해운하고 네. 이런 거 얘기할 때 현대상선은 네. 가져가세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이게 저기 그 지금 말씀한 대로 모기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 해운주 중에서도 대한해운은 이제 원재료, 그러니까 철강석이라든지 원유 이런 거 운송하는 회사예요. 네. 예, 그리고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하는 회사고. 예, 그래서 네. 좀 업종이 좀 또 업종은 같은데 하는 일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죠. 그래서 요즘 네.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철강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고 예, 원유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네.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 주에 이렇게 26,000원에 지키다가 이렇게 퍽 빠진 날 이날 아이고 그러셨겠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물타기할 자금은 없고요. 아,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내려올 때 저기 자꾸 물타기 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예, 그런데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셨어요? 50% 돼요. 아, 그럼 많으시다. 늘리다 보니까요. 예. 아, 자꾸 내리지 마시고 이거 네. 오히려 21,000원 빠져버리면 비중을 좀 줄이실 수 있겠어요? 손해가 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줄였다 밑에서 사시는 걸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팔았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만회를 하려고 다른 것도 들어가서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물리세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갈까요? 예, 21,000원 그럼... 빠져버리면 한 번 더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예, 실적은 나오는 종목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좀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21,000원 빠져버리면 나는 한 20% 정도 딱 줄이시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네. 예, 요거 돌아서 나가는 거 보고 한번 다시 사겠다 이런 방법도 되는 될 수 있어요. 네. 예,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주식은 너무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대한해운은 이거는 나만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막 이쁘고 귀여운데 나만 이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진짜 이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한 3만 원 정도는 좀 기다리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부채도사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네. 예, 이거는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뭐 28,000원,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시간 지나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회사에 대한 부담감들 예.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좀 그 항상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27,000원이나 6,000원쯤 회복됐을 때 아니 그걸 올라갈 때 파시면 안 되고 아 올라갈 때 예, 올라갈 때 파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내려올 예. 때 아, 예. 내려올 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올라갈 때는 네. 뭐고 28,000원, 3만 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지쳐가지고 아유 팔고 나야지 이랬는데 네.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그 2017년도에 네. 18,000원부터 지금 39,000원까지 올라갈 때 이거 한 거의 1년 내내 올라갔거든요, 그죠? 예, 예. 종목 특성이 이래요. 내려갈 때도 쭉 한번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내려가고. 네.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올라올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보통 보면은 예, 예. 올라오면 파게 된다, 그죠? 그죠. 그러고 싶어서요. 예, 예. 지쳐가지고 파게 되는데 오히려 예. 내려갈 때 더 내려가면은 예. 더 한번 축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것만 리스크 관리 좀 하셨습니다. 네. 예? 다시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걸로. 예, 예. 21,000원이 손절가를 보셔가지고요. 네. 21,000원 안 빠지면은 좀 그냥 버틸 네. 수 있는데 예, 예. 그거 빠져버리면은 한번 좀 줄였다가. 줄여놓고 네.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아, 예, 이거 하셔야 되니까, 그죠? 예. 예, 맡겨놓은 돈 찾으러 가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그 013-3366-8288 있잖아요. 예, 예. 예, 글로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네, 네. 애들만 공부시키지 말고 어머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CD 여기 드릴 예. 테니까. 네. 예, CD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갑자기 기분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몇 번 정도 보시고요. 네. 네. 예,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좀 불이웃인데 연말에는 불이웃돕기 하셔야 돼요, 그죠? 아, 그러고 싶어요. 네. 예. 예, 어쨌든 시간 지나면 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버텨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참 그 누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예, 또 이제 항상 그래요. 지금 그 주식 매매 이렇게 할 때 보면 자꾸 내려올 때 물타기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평균단가 낮춰서 탁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도 봤고 제가 따로 강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는데요. 그분들은 매매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매매해보신 분들은 같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려올 때는요. 이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내려오는 게 그 주식이고 올라갈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주식이니까 예, 그 추세를 잘 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아베스틸 말씀하셨는데요. 세아베스틸은요, 지금 워낙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요거 한번 저걸 한번 시적을 한번 봅시다. 시적이 나오는 종목 같으면 그냥 가져가는데, 예, 이게 그거 안 되면은 좀 종목 교체를 하셔야 돼요. 세아베스틸은요, 지금 보니까 시적은 나오죠. 그죠? 영업이익도 한 1800에서 300억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부채 비율이 사실은 좀 더 높은데 이건 7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것도 수급 논리로 보면은 지금 누가 사주지 않아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철강주들 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3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빠져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뭐 2만 원 빠져버리면 손절입니다 할 수 있는데 손절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거래량도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지금은 아,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아마 좀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시간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한 6개월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또 6개월 동안 정도 기다리셔야죠. 손해보고 자꾸 나오시면 안 되니까요. 자, 그렇고요. 우리 저기 안신행카가 또 들어와 있는데 안신행카가 또 문자 좀 보고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마이걸의 S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종목 접수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문자부터 볼게요. 첫 번째 분, 큐리언트랑 CMG 제약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 두 종목 다 물려 계십니다. 이렇게 속 썩이는 자식 뿌리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매수가 69만 원에 30%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보톡스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분해 주사제 임상의 개발을 박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 주가도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름이 곧 다가오잖아요. 사실 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방분해 주사 맞아보시고 나중에 후기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톡 친구 만나볼게요.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승호님, 오늘 앵커님 공주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혜연님도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 이윤수님, 김홍식님, 김동현님 모두 다 반갑고요. 박소연님께서 안녕하세요 배선생님, 지인이 추천해서 옷샘 샀는데 왕초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눈물 난리 났어요. 아, 옷샘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매수가도 조금 이상합니다. 5천 원 간 적이 없는데 5만 원이겠죠. 그리고 손절이 아니라 수익권인데 이분 CD 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때요? CD 드려야겠죠? 자, 이어서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칠공주님은 비상금으로 KC를 사셨다고 하시고요. 김혜숙님,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들어왔습니다. 사마 콘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얼마로 하면 될까요? 살까 말까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접수 도와드렸고요. 가지고 계신 궁금증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현철 대표님 연결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뭐 우리 공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라해야죠.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여름껏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문자도 많이 오시고 카톡도 많이 오니까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종목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 대표 얼굴이 참 좋다. 예, 뭐 이런 거. 근데 사랑해요 배 대표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우리 집안에 또 혼나거든요. 예, 좀 여름껏 좀 보내시고요.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내리기만 하더니 얼마나 힘받네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어제도 우리가 그 이제 좀 바닥권에 대한 그런 얘기들 하면서 가져가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삼성전자 보니까 비중 적으신 분들은 좀 매수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되셨나요? 이거는 일단은 5만 원 선을 저기 저항선이 있는데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비중 적으신 분들 같으면은 뭐 47,000원, 47,500원 근처에서는 좀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시고 그 대신 이제 뭐 SK 그 하이닉스하고는 좀 틀리다 그랬죠. 그죠? SK 하이닉스는 어제도 제가 점검해 드렸는데요. 이것도 오늘 반등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예, 이 82,000원 빠져버리면 안 돼요. 82,000원 손절가를 하셔가지고 보시고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면 어느 거 사야 돼요 하시면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무튼 뭐 비중 많으신다 그러면은 두 대 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말씀하셨는데요. 현대건설도 이거 대북경협 테마 종목으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 57,000원 여기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죠? 58,000원 선이 61평선이었는데 이게 더 빠지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 이제 신용거래 하셔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게 지금 반대매도 깡통 나와요. 반대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불로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 대신 팔고 나면 아마 이 정도 근처에서 밑에서 한번 더 5만 원이나 5만 천 원 근처나 오면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매수할 기회를 하셔야지 지금 이거 막 팔아놓으시고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자꾸 또 물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매매하시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4506님, 배 선생님 돈 벌어서 연말에 부류돕기 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4506님은 예, 이거는 또 그다음에는 뭐 또 여기 보니까 전문가님 아나한테 똑같은 번호로 보내셨는데 문자 한 번만 보내세요. 한 번씩만. 다른 분들 받으려야 되니까. 4506님,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고 아난티까지만 볼게요. 아난티 보니까 아난티는요. 이거는 지금 뭐 액면 분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 주가를 좀 올려놨다가 빠지는 모습인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오늘 뭐 거래량 늘어나면서 빠지니까 좀 기분은 나쁘네요. 그죠? 예, 아난티 볼게요. 아난티. 아난티. 여러분들 그 상장 기업 분석에서요. 이거 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 실적이 나오는 종목 같으면 괜찮은데 얘가 지금 올해는 300억 매출이 났는데 3월달까지 31억 영업이익 적자나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났네요, 그죠? 이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도 보니까 예,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보니까 부채 비율은 뭐 120% 정도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한번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그죠? 저점 이탈되도 하니까 여기서 한 7,200원 선에서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오늘 기술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더 빠졌거든요. 요거는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전화 지금 그 많이 보내셨는데요. 보니까 오늘 뭐 애경유화도 있고요. 동우팜도 있고 프로스테믹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우리 머니트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다시 보기로 있으니까 보세요. 현대로템도 어제 리스크 관리 하자고 했어요. 그죠? 호재가 반영한 데는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오가니티 코스메틱. 이 종목은 이런 건 어떻게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뭐 홍콩에 있는 법인인데 잠시 후에요. 애경유화하고 오가닉하고 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네. 예,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저기 주식 매매해 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예, 그럼 종목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TV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TV에서 막 이렇게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사시는군요, 그죠? 아니요,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런 저기 얘기하다 보면은 네. 막 진짜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꼭 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좋으니까 얘기를 했을 건데 아무튼 뭐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지시는 거예요, 아버님. 네. 예, 그러시고요. 자, 어때요? 오늘도 어떤 거 봐주실까요? 메디프론이요. 메디프론이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5,700원에 30%. 5,700원이면은 한 잔 되셨어요. 예? 아이고, 이거 9,000원에 갔을 때 못 파는 게 그게 안타깝네.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5,700원에 사셨어요? 예. 그러면 이틀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아, 그러시면 여기 바닥이라 해서 샀구나. 나는 저기 한 두 달 전에 여기서 사셨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근데 한번 올랐다 내려왔는데 네. 이거는 뭐 하는 그때는 네? 1차 그때게 5,500원에 사가지고 8,820원에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예예. 예. 그럼 많이 빠져서 5,700원에 또 재매수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 아버님 여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손해 보신 분들 많은데 예. 수익 보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면 안 되지.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니 너무 빠져서 샀는데 네.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종목 보면 아버님 저기 그 아버님한테는 되게 우량주예요. 나한테 내가 사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 우량주예요, 그죠? 예.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량주라 그러더라도 내가 살 때마다 손해 보면 그건 우량주 아니에요, 나한테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메디프로는 우리 아버님한테 우량주 같은데 예. 네. 잘 타이밍 잘 잡으셨는데 이거는 네. 저기 그 저걸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네. 요거는 뭐 LCD 모니터 유통하는 회사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래요. 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 정도 적자나고 이거 뭐 단기 순이익도 예. 계속 적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한동안 이게 그 뭐야 저기 바이오 쪽에 예, 중추 신경 질병 치료제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시켰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 번 더 저기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예.
요거는 아버님 여기 이제 5,5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5,500원 손절 하셔가지고, 예. 예? 손절 5,500원 안 빠지면 가져가시고, 예. 만약에 5,500원 빠져버리면 줄이고 나오셔야 돼요. 실적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치료제 얘기들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되돌림을 예. 돌릴 수 있는 자리네요. 우리 아버님 그 주식 하시면서 이거 차트 같은 거 공부하셨어요? 네, 차트는. 아, 하신 것 같은데? 책을 사다 놓고 좀 봤어요. 예,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차트라가 100%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예, 여기서 예. 이렇게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폭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5,500원 손절가 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얼마에 파실 거예요? 예? 글쎄,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 그거는 기분 좋을 때 파시면 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네. 아버님이 여기서 한번 이제 8,000몇백 원에 파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9,900원까지 갔었는데도 따라가지 않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이거 한 번씩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안 따라가시고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보시는데 예. 우리 아버님 몇 년 안 되셨다 그러는데 앞으로 주식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죠. 예, 소질이 많으세요, 소질이. 아니에요. 예? 아, 이런 것들. 우리 아버님. 예. 아버님 고스톱 같은 거 잘 치시죠? 아니요. 돈 따먹기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아니요. 아무튼 많이 빠져가지고 돌아서 나가는 자리니까요. 네. 예, 요거는 아마 수익 잘 내고 나오시는데 문제는 네. 여기 이제 그 7,200원 정도 돌파되면 한 번 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7,000 얼마요? 7,200원이요. 예, 거기 저항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돌파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간다 싶으면 여기서 한번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네. 예, 근데 아마 이번에 하면은 잘하면 7,200원 강하게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 그죠? 글쎄요. 예, 아, 그러니까 확 올라올 때 한번 더 그때 한번 보시고요. 예, 예. 예, 아무튼 뭐 수익 잘 내신다니까. 아버님이 고수세요, 고수. 아, 아닙니다. 예. 아무튼 저 예.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네. 어, 지금 요번에 저기 수익 많이 나시면은 친구분들 부르셔 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세요. 아, 예. 저 예, 서로 베풀고 살아야죠. 예, 그러시고요. 잘 파시고 예. 나오셔 가지고요. 예. 예, 막걸리 드실 때 저도 좀 부르시고요. 예. 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보통 게 이제 눈치가 따르잖아요. 그죠?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있으세요. 예,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 이렇게 막 그 급등하는 종목들을 그럴 거예요. 자, 전화했던 종목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애경유아잖아요. 애경유아는요. 이거는 지금 애경산업은 좀 올라가는데 애경유아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실적보다도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에 샀냐 이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도록 하는데요. 빠진다고 자꾸 저기 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돌아서 나가는 거 보고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아, 13,000원에 20%라고 하셨네. 그러면은 여기서 안 빠질 거다 싶어가지고 사셨는데 한 번 더 빠졌거든요.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여기 올라오게 되면 파시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올라오게 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 올라오게 되면 파시면 안 돼요. 지금은 13,000원에 안 팔아 이렇게 하시고 계셔야 되고 20% 정도 되시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가닉 보는데 이거는 뭐 저게 굉장히 그 저도 좀 잘 안 보는 이런 종목인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홍콩에다 법인을 두고 있는 뭐 세제 파는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을 보니까 이쪽에 홍콩이나 중국 쪽에 있는 회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매출액도 한 1,900억 나서 작년에도 한 600억 벌었고요. 올해도 1, 3분기에 500억 벌어가지고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회사는 뭐 저걸로 봐서 지표로 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회사네요, 그죠? 부채 비율도 한 13%뿐이 안 됐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홍콩에다 법인을 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좀 예,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네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예전에 뭐 우리 홍콩이나 중국 그 회사들 갑자기 뭐 이렇게 예? 돌멩이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담감들은 좀 있는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2,400원에서 돌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뭐 저점에서 돌아서 나왔는데 일단은 손절가 2,400원 보시면 되겠죠. 그죠? 2,400원 하셔가지고 예, 빠지지 않으면 2,400원 안 빠지면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2,400원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 2,400원으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문자들 많이 보내시는데 이번에 내추럴 엔터텍도 하셨는데요. 내추럴 엔터텍은 우리 저기 저가 했었어요. 한번 해드렸었는데 우리 그 동영상 다시 보기에서
예,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 유튜브에서도 방송 보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지나간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화로 보내신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 전체 포트폴리오를 상담해주는 코너거든요. 오늘은 단 두 종목 있는데요. 안암전자 있으시고요. 안암전자를 3,300원에 사셨으면은 아, 잘 사셨어요. 이 정도는 잘 사셨고요. EM코리아, EM코리아가 있는데 예, EM코리아도 지금 5,200원에 사셨으면은 이분은 뭐 차트 좀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 단지 딱 두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종목만 보면은 어, 너무 그죠? 예, 개별 종목에다만 너무 치우치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여유 있으시면은 뭐 제약주 같은 경우 실적 나오는 제약주 한 번 더 예, 이렇게 편입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화주께서 올라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암전자부터 볼게요. 안암전자는 이거는 예,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하만에다가 스피커를 납품한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무슨 뭐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3,300원대에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게 많이 세워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500원 돌파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20% 정도 되신다니까 한 3,500원 돌파되는 시점에서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보유하시는 걸로 알고요. 자, EM코리아는요. 이거는 거래량이 오늘 13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이 여기서 바닥권에서 다시 돌아서 나가면서 이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자회사가 수소에너지 스테이션을 제조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주 이래가지고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테마 종목들은 특이하게 손절가를 정하셔야 돼요. 4,200원입니다. 응? 4,200원 빠지면은 이거는 뭐 수소차고 뭐고 그 필요 없이 일단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이것만 4,200원 안 빠지면 그냥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차트가 다 100%만 차트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차트하고 이 시장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저기 저 CD 드리는 예, 저 선물 드려야죠. 그죠? 안신행과 선물 주세요. 네, 함께하는 분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사의 차원에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배원철의 평생하는 주식투자 CD 드리는데요. 어제는 전화 주셨던 7236님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 사고 싶다, 이 종목 갖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실시간 방송 방송도 참여 가능합니다. 못다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암전자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못다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시청하셨는데 못 해드린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린 종목인 해드린 시간인데 오늘 그 문자 신청하시고 전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채택 안 됐다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보시면 돼요. 내일 저희가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종목은요. 이제 오늘 일단 대한강통신부터 볼게요. 대한강통신은 이거 지금 유상증자 해가지고 유상증자 물량들이 지금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강통신도 뭐 5G 쪽에 수혜주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쌍목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6,400원대에서 조금 좀 매물대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6,400원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빠져버리면 좀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이거 예, 지금 유상증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유상증자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왔다 하는 그런 기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실적 좋다 얘기 나오는데도 못 가니까 요거는 조금 좀 매도 시점을 좀 잘 잡아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비즈니스 원도 그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 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자꾸 나오는데 예, 좋은 실적 좋다 얘기 나오는데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 레포트 나올 때 보면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해줘야죠. 예, 한 2만 원대 있을 때 야, 앞으로 시적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2만 8천 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얘기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단기 고점보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비즈니스온에 대해서 지금 그 고점입니다 얘기하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호텔신라, 예,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 뭐 면세점 사업 어쩌고 뭐 중국 관광객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예, 주식 격언에 보면 합창 나오면 거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기분 좋을 때 파시는 거예요. 1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그 한 9만 원에 사신 분들도요. 지금 11만 원이면 수익 나 있잖아요. 근데 13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한 2만 원 손해 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욕심 냈기 때문에 이거 내려오게 되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11만 원 하셔가지고요. 11만 원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잘 잡아보자,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 몇 개만 좀 보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TA 홀딩스 했는데요. 이거 요즘 그 뭐 여기 자회사 유상증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 TA 항공이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8월 달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못 팔아요. 이거는 오히려 오늘 뭐 저기 항공주들 같이 빠지면서 덩달아 빠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일 정도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적보다도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자회사 상장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 얘기들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TA 홀딩스는 예,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4637님 주식이 내려서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대표님 덕분에 웃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뭐 예,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즐겁게 사셔야죠. 자, 제이준 코스메틱은요.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그 화장품 주들이 올라오잖아요.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좀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제이준 코스메틱도 이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18,000원 선이 지지선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좀 가지고 가시고요. 오히려 23,000원, 24,000원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지금은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전화 오늘 보내셨는데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전화 이제 보내신 분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삼천리 자전거도 있고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있는데 코스모화학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그죠? 2차 전지니까.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내일 제가 보면서 못다한 종목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화 상담 신청하시고 문자 신청하셨는데 채택하신 되신 분들은 내일 보시면 저희가 또 한번 정리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